미국 백악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29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 준비에 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는데요.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달라 조건 없이 정상 간 만남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. 현재 미국은 지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와 함께 새로운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데요. 이번 주 후반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고 대북 정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.